보통 10대 초중반에 초경이 시작되고 50대 전후에 폐경이 될 때까지를 가임기라고 부릅니다. 가임기는 난소에서 난자가 매달 배란되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죠. 임신이 되지 않았다라면 생리가 나와야 하는데요. 생리 주기는 매달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생리 주기가 초경부터 불규칙했거나 또는 최근에 갑자기 불규칙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생리가 늦어질 때 가임기 여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임신입니다. 임신일 가능성이 있다라면 임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고요. 임신이 아니라고 할 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생리 주기가 생리 예정일보다 한 7일 정도 늦어지거나 혹은 한두 번 정도 건너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생리가 없거나 또는 1년 이상 이 9번 정도 1년에 9번 미만 생리를 한다거나 또는 생리 주기가 3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가 늦어질 때는 질환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질환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질환으로 인해서 생리가 늦어지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질환이 아니라도 생리 주기가 자꾸 불규칙하다 할 때에는 이 정상 생리 주기를 찾기 위한 이 원인인자를 제거해주는 관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선 질환이 아닌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원인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자궁 난소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또 내하수체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생리 주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또 그로 인한 약을 복용했을 때도 생리 주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가 체중 문제죠. 이 심한 과체중이라든지 저체중 또 다이어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졌을 때 생리 이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습관이라든지 수면, 식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는 것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를 맞춘다거나 또는 생리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라든지 호르몬 조절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제라든지 호르몬 조절 장치를 중단하게 되면 새로운 생리 주기가 만들어지면서 생리 주기가 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달 이상 그래도 생리 주기가 늘어지고 생리가 안 나온다. 이렇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찾아보아야 되죠. 생리가 늦어질 때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이 생리를 안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진단되는 질환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인데요. 이 가임기 여성에게 굉장히 흔한 내분비 질환이에요.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란 장애가 생기고 또 무배란성 월경, 부정출혈, 생리불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난소 질환입니다. 생리를 안 할 때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질환은 조기 폐경일 거예요. 40세 미만에서 조기 폐경 진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조기 폐경은 갱년기 증상이 빨리 생기면서 골다공증이나 호르몬 불균형, 또 요실금 질탈출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건망증이라든지 무기력증, 우울감과 같은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 또 난소낭종, 기형종 이런 질환으로도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초경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환경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궁 난소가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점차 자궁 난소 질환의 발병 나이도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리 주기 이외에도 생리와 비슷한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또 생리로 착각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생리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소 자궁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불규칙한 경우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리가 불규칙한 것이 현재는 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때를 놓치게 되면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자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내막암 이런 자궁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죠. 생리 주기는 자궁 난소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신호가 되는 것이 아닌지 평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